야, 일로 와. 어디가? 야. 아? 그거 이게 뭐야? 이것은 등갈비. 아우. 오늘은 부부가 입맛이 없어서. 오. 야. 엄청 커. 아직 안 뜯었어. 앉아. 귀여워. 등갈비야? 응. 양갈비인가? 양갈비? 아, 등뼈인가? 등갈비? 등뼈는, 등뼈는 확실했어. 자, 이걸래? 아, 못 자르겠다. 야, 먹어라. 여기다 먹어, 여기다. 부부가 이거 좋아하나? 오, 야, 일로 와! 어디가? 야! 일로 와! 집에 가서 먹으려고 봐. 두부. 다 버렸어. 두부 어디 갔어? 두부 여기서 먹어? 가지고 도망갔어? 맛있나봐. 잘 먹네. 그치? 생각보다 엄청 잘 먹지 않아? 등갈비 이게. 내가 또 갈비 뜯는 걸 또 아는 애가. 너 혹시 쫄았어? 아니야, 아니야. 소리 봐. 애들이 아. 이걸 다 좋아하나? 아니, 대형견 애들. 근데 조그만 애들도 다 먹긴 해. 이걸 얼마나 먹어? 이거? 어. 한 개? 한 개 반? 봐봐, 이렇게 깔끔하게 잘렸지. 조심해라. 너도 이제 곧 아작이다, 이거. 잘 먹는다. 파를 안 먹어서 이걸 한 건데. 맛있어? 더워서 그런가, 사료 안 먹는 걸? 입맛이 없... 몰라, 사... 편식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엄청 잘 먹지. 근데 이건 진짜 맛있나 보네? 계속 먹어. 종종 해줘야 되는 건가? 이거는 해준다고 하기엔 너무 센 음식 아니야? 이게 강아지 생식이라고 하는 건데 생식을 하게 되면은 이빨 건강에 좋아져. 그리고 관절에도 좋아. 그럼 이걸 자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좋다고 하는 사람 반, 안 좋다고 하는 사람 봤는데 이것만 먹이는 사람 있어, 살을 안 먹어. 아, 그래? 사료보다 훌쩍하는 것 같은데? 사료보다 좋을 수도 있어. 아. 이상 쓰고 먹고 있어. 금방 먹었어. 너무 맛있어. 근데 왜 밖에서 아까 먹다가 들어왔을까? 모르겠어. 왜 도망쳤을까? 너 이거 왜 가지고 도망갔어? 나는 집에서 먹겠다. 맛있어? 잘 안 자려. 그렇지, 구운애처럼 먹네? 우리 집 사냥개 아니야? 맛있다. 근데 이것도 바닥에 너무 잘 안 먹어. 아, 예, 들고 있어요. 들고 대부분 먹어야 잘 먹더라고. 조금 번거롭네. 되게 맛있게 먹는데? 그치. 나 방금 손 잘릴 뻔했어. 봤니? 내 손 아작날 뻔. 오랜만에 돗자리 피고 밖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. 먹잖아.
바닥에 있어서 안 먹는 거야? 다시 야외에 가서 피크닉 하자. 다 먹었다.